정부의 글로컬 대학 36성 사업과 관련해 전국 교육대학 학생들이 반발하고 나섰습니다. 부산교대 등 전국 10개 교육대학 학생회가 참여한 전국교육대학생연합은 오늘 부산교대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글로컬 대학 신청 마감이 임박한 상황에서 부산대와 부산교대의 통폐합 논의가 교대 학생들의 제대로 된 의견 수렴도 없이 졸속으로 추진되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. 교육대학 학생연합은 정부가 글로컬 대학 사업을 통해 교육 여건 개선 계획이나 구체적 근거도 없이 교대 입학 정원 감축 등 교육 정책을 일방적으로 진행하고 있다고 반발했습니다.